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 숲 포항 철길숲과 함께 100년 철도 역사 공간이 녹지와 생태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납니다. 1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포항과 함께했으나 통합성장의 걸림돌이었던 동해남부선 철도 부지. 그 옛 철길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철길 숲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효자역에서 출발한 철길에는 녹색 생태 문화 공간이 펼쳐집니다. 재미있게 걸으며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댄싱 프로미너드, 문화 전시의 전당 효자 갤러리, 분출된 가스를 역발상으로 지역 명소로 승화시킨 불의 정원, 대잠 고가차도 하부에는 데크를 설치해 사계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스틸라트 조형물 만남 2017과 음악 분수 광장은 철길 숲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거기에 쌈지 마당, 기다림의 정원, 커뮤니티 마당은 이곳을 단절의 과거를 딛고 시민들의 소통과 휴식이 있는 자연과 조화된 녹색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포항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답게 100년의 시간 위에 생명의 푸르름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며 새로운 문화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포항의 건강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회담 포항 철길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